안녕하십니까. 저는 덴포스 코리아에 근무 중인 강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품 판매 생산 중인 NX 드라이브, VLT 드라이브 모드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NX 드라이브에 대해서 모드버스 TCP에 대한 설정 방법, 그리고 설정 후 커뮤니케이션을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VLT 드라이브에 대한 모드버스 RTU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세팅 이후에 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통신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검색 엔진 등을 이용하여 컴테스트 프로 혹은 모드버스 풀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버터 간의 통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아래 언급된 URL과 같이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프리웨어이며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화면의 경우 인버터와 PC 혹은 PLC와의 이더넷 설정을 먼저 시작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짧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PC의 설정의 경우 이더넷 속성을 들어가시어 IP 주소를 임의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급된 부분과 같이 19.168.100.170 전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용자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에 언급된 IP 파트 1번, 2번, 3번은 사용하시는 PC와 인버터는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55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옵션들의 경우, 저희 덴포스에서 판매하는 NX 드라이브 혹은 박콘 100 드라이브에 사용이 되는 통신 카드이며, 언급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NX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통신이 없습니다. RS-232라는 통신을 내장하고 있지만, 본 통신의 경우 컴퓨터와 저희 인버터 세팅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RS-232 통신이고, 실제로 컴퓨터 혹은 PLC와 통신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옵션을 추가를 하셔야 통신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기 언급된 부분과 같이 OPT-E2, OPT-CQ까지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통신이 RS-485, 모드버스, 캔오픈, 디바이스넷 등 일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통신들을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 카드의 경우 슬롯 D와 E에 장착이 가능하며, OPT-C5, 필드버스, DP, D9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E 슬롯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옵션으로 통신 카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박콘 100이나 박콘 20 같은 경우에는 내장된 통신도 있습니다. 박콘 100 같은 경우에는 OPT-C2, 그러니까 RS-485 통신을 내장을 하고 있고, 모드버스 TCP 단일 프로토콜 통신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통신을 이용하실 부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박콘 20 같은 경우에는 RS-485 통신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옵션 카드를 추가 구매하시어 통신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X 드라이브에서 IP 설정을 하는 방법을 짧게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RS 아래 화면 같은 경우에는 CI 카드를 사용했을 때 7번 익스텐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설정 드리고요. 3번 메뉴로 가셔서 컨트롤 플레이스를 키패드, IO, 필드버스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필드버스로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7.5 메뉴로 가셔서 IP 파트 1, 2, 3, 4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와 같은 IP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IP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IP 주소와 충돌하지 않도록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PC 혹은 PLC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통신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통신카드에 대한 옵션 세팅 부분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OPT-CI를 언급드리는데 OPT-CI 카드, 모드버스 TCP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파라메터가 활성화가 되는데 1번 파라메터 같은 경우에는 PC와 인버터가 통신을 하는 도중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으로 통신이 끊겼을 때몇초 뒤에 통신이 끊겼다는 언급을 할 거냐, 폴트를 띄울 거냐라는 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2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IP를 설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통신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 필드버스 프로세스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 그러니까 신호를 주고받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정 및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어드레스 2001번부터는 저희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LC 쪽으로 저희가 신호를 주는 어드레스이고 2001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워드, 그러니까 신호 동작을 위한 신호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과 같이 5.8.4.1 메뉴 가시면 이제 0번 비트일 때 런, 1번 비트일 때뭐 다이렉션, 2번 비트일 때 리셋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지정을 주실 수 있고 2003번 어드레스에서는 인버터가 어떤 속도로 돌아가는 지령을 0에서만 그러니까 0에서 100%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0에서 100%의 신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60Hz의 모터를 가지고 세팅을 해서 30Hz로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 2003번 어드레스에서 5000으로 설정해 주시면 반 정도의 속도로 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값이 2004번부터 2011번까지는 저 인버터에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필드버스 프로세스 데이터 인. 그러니까 여기에 설정된 값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줄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매뉴얼에 보시면 ID라고 ID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세팅하셔서 제가 추가로 인자들을 여기 세팅된 부분과 다르게 추가로 된 인자를 값을 줄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스 워드 줬으니까 이제 저희 인버터가 정확하게 돌고 있는지 인버터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도 PLC에서 혹은 PC에서 받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2101번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앞서 언급드린 부분과 같이 210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 인버터의 뭐 런, 레디, 뭐 폴트 이런 현재 상태들을 비트 값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04번부터는 필드버스 프로세스 데이터 아웃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정된 값을 임의로 따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화면의 경우, 모드버스 TCP를 테스트하기 위한 모드 스캔에 대한 화면인데요. 컴테스트 프로에 대한 화면입니다. 컴테스트 프로, 아까 앞서 언급된 부분대로 컴테스트 프로를 활성화를 시키시면, 이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나 IP 어드레스, 포트 등을 설정하시고, 레지스트를 2100번 혹은 2000번 혹은 2001번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딩 레지스터를 읽어 오실 수 있습니다.
아, 지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 앞자리에 이 워드 값, 비트 값을 1로 주시면 스타트, 0으로 주시면 스톱, 4번 리셋,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세 번째 자리, 2003번 자리는 이제 속도 지령 값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 또 이제 줬으면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를 2100번으로 지정하시고 리드 홀딩 레지스터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제 현재 인버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값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통신 테스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방금 보신 화면과 같이 필드버스 커뮤니케이션 폴트가 떴고요. 현재 통신이 안 된다고 이제 폴트가 떴고, 여기서 이제 폴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다시 리셋을 할때 통신 값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4로 값을 주시면 이 드라이브 자체는 리셋이 되게 됩니다. 현재 리셋이 돼서 레디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동작 부분들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VLT 드라이브에 대해서 통신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VLT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RS485 모드버스 RTU라는 통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VLT 드라이브는 RS48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VLT 드라이브는 본 통신 부분을 통해 핀 단자가 40, 68번, 69번 단자입니다. 68번, 69번 단자를 통해 저희가 이제 인버터 세팅을 할수 있는 MCT10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PLC나 이런 컴퓨터와 통신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먼저 MCT10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면 현재 포트 이제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는 현재 포트를 알수 있고, 그리고 밴드 레이트, 패리티, 스톱 비트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확인하셔서 이제 ID 830번을 가셔서 이제 뭐 제가 FC로 할 거면 이제 이 MCT10을 사용하기 위한 통신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외부랑 컴퓨터나 이제 PLC랑 하겠다 하시면 이제 모드버스 RTU를 선택하셔서 통신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831번은 어드레스, 832번은 밴드레이트, 833번은 이제 인페리티 뭐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값들은 이제 앞서 언급된 부분과 같이 이제 시리얼 필드버스 컨피규레이션에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통신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인버터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면 MCT10-2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주소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혼에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스테이터스 혹은 컨트롤 워드, 이제 저희 어드레스 주소, 그러니까 통신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통신 어드레스를 이제
VLTE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2810번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쓰기의 데이터 블럭이고요. 2910번 같은 경우에는 리드, 이제 읽는 스테이터스 부분의 데이터 블럭이죠. 앞서 언급드린 부분과 같이 이 부분을 통해서 통신을 주고 지금 현재 인버터에 대한 값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앞서 언급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2810번이 컨트롤 워드, 2811번이 레퍼런스, 그리고 2910번이 스테이터스 워드, 11번이 액추얼 밸류, 그러니까 이제 액추얼 스피드이겠죠. 요 값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따로 준비를 했고요. 또한 이제 앞에서 바콘 드라이브에서 언급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비트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DC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으면 0.2에 가서 비트 값을 입력하셔서 뭐 동작을 시키고 혹은 값을 받아오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드라이브가 레디 상태인지 혹은 뭐 컨트롤 릴레이가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트 값으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VLT 드라이브 RS485 통신을 이용했을 때 이제 컴테스트 프로 화면이고요. 거의 유사하지만 이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컴포트를 당연히 맞춰주셔야겠죠. 라인을 연결해 놨으니까. 그리고 밴드레이트, 뭐, 비트 패리티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리딩을 하고 싶은데, 임의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토크 값을 리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P16-22번 메뉴를 리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시고, 빼기 1을 하시면, 이제 16219란 값이 생성이 되는데, 이 값을 레지스트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4%에 대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게 16비트일 경우에 1워드, 그러니까 65536 값까지 읽어오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65536 값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저분이 사용하신 인버터가 700kW다, 킬로와트를 읽어오신다고 하시면 6536 범주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건 더블 워드일 경우에 2워드를 연속 읽게 돼서, 이렇게 이제 이 붉은색 화면이 한칸더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덴포스에서 이제 판매되고 생산되는 인버터에 대해서, 인버터 통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짧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뭐 저희한테 요청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 대표 전화로 혹은 대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